신화사 할 돌기가 인기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화사 할 돌게는 뼈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뻘낙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중소낙지, 중낙지, 중대 사이즈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뻘낙지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뻘낙지입니다. 그리고 전복도 판매합니다. 완도 전복이고요. 5-6미 사이즈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11, 12미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전복, 완도 전복입니다. 그리고 통영 멍게입니다. 3kg도 판매하고 있고요.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연산 해삼, 그리고 자연산 참소라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뿔소라입니다. 2kg,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싱싱한 할 강송돔을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자연산이고요. 지금 강송돔 가격이 굉장히 좋고 오늘도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주말 내일은 택배가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늘 이렇게 그만큼 할 강송돔이 목포판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만큼 많이 나온 할 강송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싱하고요. 당연히 자연산입니다. 이때에는 봄에 할 강송돔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만큼 저희가 살아있는 걸 경매받으면 포 떠서 보내드리잖아요.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단 가운데 뼈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뼈만 제거해 주셔가지고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갑오징어도 나오고요. 목포 하루판장에는 이렇게 할 갑오징어, 할 강송돔, 자연산 뭐 대강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갑오징어 물량이 더 터져야 되고요. 쭈꾸미 물량도 더 터져야 됩니다. 왜냐면 쭈꾸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다가 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쭈꾸미가 확 많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강송돔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물량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할 강송돔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또 낙지집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현재 보성뻘낙지, 무한뻘낙지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성뻘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성뻘낙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중소사이즈, 중낙지, 중대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선거철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뭐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성뻘낙지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저희 집은 보성뻘낙지뿐만 아니라 무한뻘낙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한뻘낙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기존 단골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좀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보성뻘낙지, 무한뻘낙지 두 가지로 나누니까 원하신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포 수협 할판의 모습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쭈꾸미 물량이 더 터져야 되는데 예전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쭈꾸미로 경매를 받으면 얼음을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할 쭈꾸미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이게 쭈꾸미가 말쯤에 돼야 이제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초반부터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쭈꾸미는 맛있습니다. 봄철에 정말 인기 품목이죠. 신안산 할 돌게입니다. 신안산 할 돌게는 타 지역에 비해서 대사이즈여도 그렇게 아주 크거나 그러진 않는데 뼈가 굉장히 연하다 보니까 목포 신안 돌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양념게장에 무쳐 먹어도 되고요. 간장게장에 무쳐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된장국에 한 마리씩 넣어도 먹어도 되고 살이 깍깍 차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 돌게입니다. 꼭 드셔보세요.